네,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걸 흔히 막노동이라고 부릅니다. 몸은 힘들지만 다른 일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0대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. 김관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새벽 4시, 난생 처음 막노동에 나선 25살 박동학 씨의 얼굴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합니다. 몇 시였지? 3시 반. 기동생선하네요. 처음 해보는 일이고 걱정 반, 약간 기대 반. 안녕하세요. 인력시장이 열린 서울 남구로역 사거리는 일감을 찾는 사람들로 붐빕니다. 인력사무소에서 기다리기 10여 분. 인솔자를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 은평구의 한 빌딩 건설 현장입니다. 현장에는 박 씨 외에도 20대 대학생들이 여럿입니다. 혼자 오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3, 4명씩 뭉쳐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고. 무거운 자재를 나르길 여러 차례.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박 씨의 이마에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. 가슴도 좀 얼고 그다음에 또 얼굴도 많이 좀 얼는 것 같아서 밖에서 하시는 분들 되게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.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박 씨는 자신의 힘으로 학원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선택했습니다. 몸은 고되지만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비교적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. 단기간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있는 알바들이 잘 없어서 개선을 정부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막노동을 하기 위해선 4시간짜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을 받은 20대는 2013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. SBS 김관진입니다.